신메뉴가 나왔대요. 포테킹 후라이드. 그래서 후라이드 겉에 튀김옷에 그 감자튀김이 막 이렇게 붙어있어서 확 먹는 약간 그런 치킨인데 감자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급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감자 하면 우리나라 어디죠? 강원도죠. 강원도에서 사셨어요. 강원도 강릉 출신에다가 30년 넘게 감자만 드셨다. 거기다가 생일날에 케이크 대신에 삶은 감자를 달라라고 해서 케이크 대신 감자를 드셨대요. 삶은 감자를. 요즘도 축하면 감자를 사다가 갈아서 감자전을 드시는 이 특급 게스트 오늘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은 제가 먹고 튀김옷은 저랑 같이 맛보면서 그 특급 게스트 감순이에게 포테킹 후라이드란 어떤 치킨일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요 포테킹 후라이드 가격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배달비 2,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저는 여기다가 뿌링 핫도그랑 뿌링 치즈볼을 같이 주문을 해서 냠냠냠냠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문하죠. 오늘은 치킨 신메뉴 주문해봤지. 전바점 피하기 위해 두 곳에서. 근데 치즈볼 왜 이렇게 맛있는 겨. 홍사군데 앙. 여기 감자 보면은 감자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요. 와. 근데 이 감자들이 막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것처럼 막 폭신폭신한 그런 감자는 아니고 이렇게 아삭아삭한 느낌의 감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감자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튀김옷 같은 느낌인데 되게 뭔가 바삭바삭한데 살짝 감자의 고소한 그리고 약간 매콤한 향이 들어있는 맛이거든요. 그러면 감자 하면 케첩이잖아요. 케첩을 뿌려 먹으면 맛있을까? 갑자기 치킨 너겟이 돼버리네. 그 말은 맛있 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 주고 치킨 너겟 맛을 느끼긴 좀 가성비 떨어진다. 후루루루루. 그래도 맛있다. 사실 제가 케첩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감순이, 감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선생님, 들어오시죠. 자, 그럼 하나 드릴 테니까 네. 드셔보시고 어떤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걸로 주세요. 가슴. 요즘 다리도 좋더라. 그럼 다리 줄게. 고정하는 거. 어때요? 근데 엄청 커 보인다. 그치? 응. 거의 약간 핫도그가 감자 핫도그 되는 그런 느낌이야. 어때? 일단 짠순이 입장에서 아주 짭짤한 게 맛있네. 원래 감튀는 짜야 맛있잖아요.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근데 감자 맛이 엄청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일반 밀가루 튀김 두꺼운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한 입 더 먹어볼게요. 하나 더 줘볼래요? 먼 곳만 보네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눈이 멀었나 봐요. 나 보고 있어서? 앙! 불어줄래? 맛있다. 맛있지? 응. 용가리를 먹는 느낌이 되네. 용가리라고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왜? 요즘에 뭐 먹어요? 그냥 치킨 나게, 맥나게. 용가리. 용가리! 진짜 꿈의 반찬이었다. 감자는 맛있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완벽한. 꿀 조합 아니에요? 꿀돼지 조합? 그러네. 돼지 되는 조합. 근데 그 평 다른 평들 보니까 얘네가 기름을 많이 먹어서 느끼하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아니, 없지. 별로. 완전 깔끔해요. 오히려 일반 튀김보다 더 깔끔하게 맛있어. 혹시 우리 동네가 잘 튀겨. 그래서 지금 혹시 점바점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맛볼 수도 있는 거라서 다른 지점에서도 한 마리를 더 시켰거든. 고개 이제 좀 이따 오면 그걸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치즈볼도 하나 주세요. 치즈볼 아닙니까? BHC는? 치즈볼이죠. 미쳤어. 와, 미쳤나 봐. 치즈볼을 왜 이렇게 맛있지?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냈을까? 역시 BHC는 뿌링클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핫후라이드랑 얘랑 아니면 황금올리브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걸 시켜 드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황금... 지금 밖에 다른 지점에서 시킨 포테킹 후라이드가 온 것 같거든요. 과연 여기 퀄리티는 어떨지. 짜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비슷하죠? 얘가 날개는 더 커 보이고 다리는 아까 걔가 훨씬 그냥 딱 봤을 때 커 보이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잘 튀겼네요. 이렇게 감자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포테토 킹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갓 온 거 먹어보죠.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요. 갓 튀긴 걸 먹었는데 이 지점에서 시킨 거는 느끼함이 안 느껴졌거든요. 깔끔 바삭했는데 얘는 먹으니까 좀 부담되는데 신기하다. 잠깐만요. 느끼한 정도 같아요. 이게 좀 더 느끼한 것 같아. 그치? 응. 아예 대놓고 이렇게 튀김옷만 먹어도 얘가 훨씬 담백하지? 야, 이거 잘 튀기는 데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기름에 되게 예민한 편이잖아. 저는 기름에 진짜 예민한 편이라서. 나는 솔직히 차이를 몰랐는데 자기가 얘기해주니까 인지가 됐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어. 잘 튀긴 거. 잘 튀긴 데서 먹어야 된다. 감자튀김. 감... 포테킹. 포테킹은. 감튀킹이라고 할 뻔했어. 포테킹은. 안 먹어요? 이거 먹어. 응. 뭐 맛있는 거? 나 넓적다리 한번 먹어볼래. 넓적다리요? 응, 방금 집은 거. 안녕. 아, 갈 거예요? 가지 말까요? 아, 아니요. 종료하자.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어르신들. 우리 이제 이별하자. 아, 먼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어, 자기가 마무리 해줄래요? 판카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잖아. 어. 안녕 여러분. 저희님은 가겠습니다. 뿅. 짠. 아, 노잼이다, 그치? 난 너무 노잼이야. 다음에 올 때 딸기 좀 들고 와.